먹게. 아빠는? 아빠는 저거 주문하고 온대. 이거 사야 되는 게 있나 봐. 잘 먹을게. 맛있다. 아빠 빌려줄게. 그럼 아빠 거 패드. 안 돼. In the dark, they did not want to use a light. 여기 12개 점으로 글씨를 썼었는데 이제는 루이스라는 사람이 6개로 줄여서 한 손톱 끝으로도 느낄 수 있었대. 아. 소리도 낼 수 없어. 밥 먹으면서 봐. 너무 어렵대. 아이디어를 보냈대. 그래서 군대랑 할 수 있게 해줬어. 다이어리 꾸미기 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.
아, 세차 다들 같은 마음이군요. 자리가 없어요. 세차장에 줄 서보긴 또 처음이에요. 세차장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내일 또 눈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따로 미트질은 거의 안 하고 그냥 고압수로 더러운 거 좀 닦고 그 다음에 폼건 뿌려가지고 불린 다음에 계속 고압수로 해갖고 드라잉만 하고 왔어요. 드라잉도 상부만 하고 하체는 거의 안 건드리고 대충 말리고 왔습니다. 또 더러워질 거기 때문에 막 너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. 수저도 가져와야지. 뿌리가 여기까지 자랐어요. 오늘은 미용실을 갑니다. 드디어 염색을 좀 하고 오려고요. 드디어 이제 온라인 수업 대신에 학원에 갔거든요. 이 고요한 집안 너무 좋아요. 콜라도 사올걸.